영상은요, 네이키드라면 다 보았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CF 모터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700cc, 700CLX 스포츠라는 모델을 타보았습니다. 뒤에 스포츠라는 게 붙어 있어서 왠지 모르게 약간 좀 공격성이 강한, 우리가 흔히 말한 뿅카 이런 장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이키드 모델에 세퍼 핸들을 달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포지션을 만든 그런 네이키드입니다. 사실 네이키드에다가 세퍼 핸들을 장착해서 많이들 탔거든요. 그리고 출시도 많이 했었어요. CF 모터에서도 아마 이렇게 도전을 한 것 같은데, 나름 뭐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네이키드는 편안한 포지션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인데, 네이키드 바이크에다가 세퍼 핸들을 장착해서 약간 스포츠성이 강하게, 즉 나를 수그리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냥 하여튼 수그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뿅카, 레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그려야 되지만, 네이키드인데 왜 이렇게 굳이 수그리게 만들었나. 재밌는 건 700CLX 스포츠에 핸들만 바꾸면 다시 또 편안한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네이키드는 네이키드다워야 된다, 네이키드에다가 스포츠 성능을 이렇게 넣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약간 이 CF 모터스에서 약간 좀 재밌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700CLX 스포츠 모델에만 브렘보 캘리퍼를 꼽았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브렘보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다고 하면, 아, 브레이크가 잘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OEM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순정보다는 월등하게 더 잘 잡히는 브레이크 캘리퍼거든요. 스포츠 모델이 싫지만, 하지만 브렘보가 좋아서 구입해가지고 핸들을 바꿔서 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하여튼 저는 네이키드 핸들로 올려서 타면 더 좋지 않나. 사실 네이키드는 도심에서도 타기 편하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도 타기 편안하게 만든 그런 바이크의 장르인데, 스포츠 성능을 지니면 도심에서는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근육으로, 발가락과 발톱의 그런 근력으로 땅바닥을 지탱했다면, 지금은 약간 나이가 들고 나서 근력이 떨어지고 나서 발가락에도 근육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발가락 끝에서 오는 그런 지라고 하죠, 지, 발에 그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 번은 넘어질 뻔했어요. 이 발가락 끝에 쥐가 나서. 나이가 이게 들다 보니까 점점점 이 근력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바이크들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작은 오토바이만 타다가 가끔 이렇게 좀 미들급 같은 이런 힘 좋은 바이크를 딱 타면요, 일주일 내도록 밥만 먹다가 라면 한 숟가락 딱 떴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내 작은 거 타다가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큰 거를 타면 처음에 사실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몸으로 습득한 것들은 조금만 적응하다 보면 금방 이게 다시, 옛날에 내가 이런 오토바이를 탔었지, 기능적인 것들은 금방 이렇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의 그런 느낌이 싹 올라오길래 조금 땡겼습니다. 700cc이고 2기통이다 보니까 얼만큼 파워가 좋은지, 약 마력이 70마력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체감했을 때의 그런 느낌은, 물론 제가 이때까지 계속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낮은 바이크를 타서 그런지 정말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뿅 하고 나가서 뿅카라고 하잖아요. 700CLX 스포츠도 확 땡기니까 뿅 하고 정말 빠르게 가더라고요. 약간 거짓말 못해서 얼만큼 저한테는 빠르게 느껴지냐면, 눈알이 뒤로 쏙 들어갈 정도로 확 땡기면 피가 앞에서 뒤로 딱 들어갈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딱 가지고 왔을 때 느낌이, 아우씨, 왜 이 무거운 걸 또 타야 하지 하는 걱정부터 먼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벼운 바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바이크가 들어오면 사실 조금 타기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타야죠. 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은 사실 안 들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많이 타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빠른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감흥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신형만 오면 막 사고 싶고 막 타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전혀 가지고 싶은 욕심도 없고, 그리고 타고 싶다 하는 생각도 없고, 직업상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타봤어요. 저처럼 많이 타본 사람들이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리트급이나 미들급이나 아니면 뭐 쿼터급이나 이런 대배기량을 안 타보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라탔습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맞네. 근데 분명히 좋은 거는 있겠죠. 있지만 뭐 좋은 거라고 해봤자 사실 빠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쿼터급, 미들급, 그 다음에 리트급 이런 바이크들은 사실 힘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제로백이 그냥 3초대, 리트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초대밖에 안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과연
하루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정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도 내 나름대로 테스트 해봤거든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 리트급 바이크 탈 때 하루에 딱 세 번씩 그런 위험한 고비들이 세 번씩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실 깨달았어요. 와,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전에는 사실 도로나 자동차 운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빠르게 다녀서 다 이런 생각과 그런 걱정을 이런 위험한 상황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너무 깨달았어요. 자, 이 잘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제로백이 3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신호에서 다음 신호까지 거리가 제법 길잖아요. 일반 우리 시내 안에서. 그러니까 다음 신호까지 그냥 땡기면요 200km 넘게 나갑니다.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어죠. 그러면 네,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런 상황들이 억수로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타지 마라고 이야기해봤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마 이렇게 빠른 오토바이 미들급이나 뭐 아니면 리트급, 코트급 뭐 오토바이 장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금방 붙어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안전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도로 상황에서 내 혼자 쓰는 도로라면 그냥 마음대로 막 타면 되지만 이게 내 혼자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몸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치면 내만 손해거든요. 내가 저 딱딱한 세부치한테 가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려면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천천히 가야지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고 지금은 위험한 상황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천천히 타다 보니까. 빅바이크나 이런 것들을 타고 천천히 타라고 하면 이걸 왜 사? 예, 그렇게 생각 잘 하시고 사세요. 정말 천천히 탈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외곽에 나가서 시야에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공간 안에서는 땡겨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 조금 자제력을 가지고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안전하게 탈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타야지 오토바이 장르 자체가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CF 모터스 700 이야기하다가 또 안전 쪽으로 빠졌는데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이 오토바이 잘 모르고 이렇게 탁 처음에 접근했다가 너무 이게 접근하기 쉽고 타기도 너무 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래도 되네 저래도 되네 이렇게 땡기면 더 잘 나가네 더 좋네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납니다. 뭐 125가 됐든 50cc가 됐든 자기가 그런 속도에 대한 자제력이 없다고 하면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그거 안 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제력이 없으면 바이크를 타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사람 좀 이따 사고 나겠네.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참 그런데 여튼 자제력 없으신 분들은 오토바이 사면 안 됩니다. 하여튼 700 CLX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식 스로틀입니다. 전자식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보다 약간 반테무 정도 넣습니다. 근데 그게 타는데 지장이 있고 하진 않습니다. 뭐 그냥 전자식 스로틀은 확 감아버리면 약간 늦게 갑니다. 기계식은 확 감아도 확 나가거든요. 전자식 스로틀은 확 감아버리면 바로 안 나갑니다. 왜? 신호가 가야 되니까. 뭐 약간 오버해서 그렇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뭐 그냥 천천히 당기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천천히 당기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반응을 하죠. 제가 사는 데가 약간 외곽이거든요. 외곽에서 다시 시내 갔다가 산길로 통해서 시내 갔다가 그다음 시내 안에서 타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아 시내만 들어가면 참 정말 불편합니다. 무거운 오토바이가 저한테는 너무 불편해요. 왜 이걸 어릴 때는 이걸 주구장창 타고 다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네이키드도 아니고 레프리카 그 뿅카라고 하죠. 그런 걸 내 타고 다녔어요. 무엇이 그래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타고 하다가 큰 그 쇼윈도에 쫙 지나가면서 막 내 싹 모이가 막 견눈으로 딱 보고 예, 내 스스로가 나한테 반한다고 하죠. 야 멋있다. 근데 이게 천천히 가야지 그런 게 보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길 가고 있는데 뿅 하면서 스포츠카나 그런 이런 뿅카들이 뿅 하고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욕합니다. 에이 저 뭐고 저거 도로에 저렇게 미친놈처럼 저렇게 과속하고 달리고 그러면. 그리고 어떤 건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근데 그 이쁜 스포츠 바이크나 스포츠카를 가지고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와 저서부터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소리도 큰데 멋지고 이쁜데 천천히 간다. 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천천히 가면 그게 더 멋있는데 그 타고 있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아 행 지나가죠. 하여튼 이게 시내에서는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가 복귀하고 싶다. 복귀하고 만약에 이런 거를 다시 또 탄다고 하면 이제는 절대 시내 쪽으로 나가지 않고 국도 중에서도 차가 안 다니는 쪽으로 주장창 달리고 싶다. 신호 없는 곳에서 그냥 계속 끝까지 가고 싶다.
한두 번은 쓰겠죠. 하지만 한두 번은 용납해. 하지만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이게 너무 힘들어. 한번 탁 타고 쭉 가면 참 좋은데 요즘은 뭐 바이크들이 워낙 다 잘 노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격대 그런 바이크들을 선정해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CF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오토바이를 되게 잘 만듭니다. 근데 품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요즘처럼 이런 불경기에 300cc도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700cc도 가격도 싸요. 700cc치고 900만원 초반대면 싼 거거든요. 브렌보 캘버까지 달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 뭐 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00도 700이지만은 300 코트급 단기통들은 좀 가볍거든요. 250이나 300 정도면 타는데 전혀 지장 없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도 들어요. 하지만 2기통, 4기통, 뭐 3기통 무거운 것도 이제 싫은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 무거운 것도 들어오고 가벼운 것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유씨는 무거운 오토바이를 싫어한다. 단기통을 좋아한다. 단기통 중에 어떤 거? 클래식한 오토바이를 좋아한다. 다른 메이커들도 찍고 싶고 하지만 제가 생긴가하고 다르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먼저 접근하지 못해요. 혹시라도 시승을 의뢰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DM이나 아니면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가까이에 살고 있다고 하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시간이 되면 급하게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혼자서 뭐 일하고 또 이런 영상도 찍고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올려도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새롭게 한 장르인데 불멍이 있고 물멍이 있고 뭐 하여튼 많잖아요. 오토바이 멍이라고 거의 1시간 정도 틀어놓을 테니까 한번 멍 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지만 못 타고 있는 분들 나도 오토바이 사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 사시는 분들 대신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 줄 테니까 보시고 싶으면 보십시오. 사운드가 사실 4기통 사운드가 제일 이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웅웅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는 4기통이 제일 아름답고 그 다음에 3기통 2기통은 약간 좀 지랄 맞죠. 소리가 뒤에 바이크 멍 한번 때리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you'r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And love just went cold, but I'm still burning. And love just went cold. This road that I am on,
gotta stay here for some time. Bruises, they come and they go, and we have to try and keep up, 'cause this life's so much more. Ooh, and I still wonder where you are. Ooh, if you found a way out, come see. I know that.
at you. Feel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Cause we only want what's best, what's best for you. I know that you are having trouble leaving right now, but everything is gonna be, it's gonna be alright. I know that you feel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Cause we only want what's best, what is best for you. Love, and you were my first one. Chisel out the memories.